네, 자매거진 이번 시간은요,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의 진로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취업 신문고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인기 블로그 커리어 노트를 운영하는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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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미년 양띠를 맞아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모두 먹어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새해는 또 어떻게 인사하실지 저희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입니다. 와이스토리의 윤상희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토리 코치 윤성희입니다. 저는 정 교수님 조금 흉내를 오늘 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얼민영 양띠를 맞아 미 먹어버릴 네, 윤성희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얼미년이라고 하셨어요. 네. 계속해서 오늘부터 저희 취업신문과 네. 함께하는 강주리 캐스터 또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저는 사실 이곳이 이런 곳인지 몰랐습니다. 네, 이런 곳이에요. 네, 오늘 시작 전에 정말 굉장히 거부해 주셔서 마음 편하게 왔었는데 정말 갑자기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지만 네. 사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목요일의 마스코트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바뀌어 왔으니까요. 수요일의 예. 마스코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이런 거라도 그래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쨌든 늘 새로운 인사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세 분과 함께 해서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네.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예. 오늘의 고민글 강주리 캐스터.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민의 제목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학과를 졸업한 20대 여성입니다. 현재 취업준비생인데요. 저는 지금 다섯 가지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큐레이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공기업 계약직 근무 경험, 미술관 전시팀 인턴 경험이 있으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데요. 쓰러지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등 단기 기억상실증도 함께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고민은요, 큐레이터라는 직업의 보수가 낮기 때문인데요. 네 번째는 부모님 추천대로 현재 교직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류 전형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대학 교직원 채용에서 3차까지 합격을 했지만 지방으로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저는 서울 경기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알게 됐습니다. 연봉이나 복지 환경은 마음에 들지만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할까도 고민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삶의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민 상담자는 참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관한 고민에서부터 뭐 진로까지 정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민에 대한 해답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뭐 스트레스 때문에 예. 단기 기억 상실증, 예,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 상실증까지 생길 수 있군요. 그런데 다들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모두 다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스트레스인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적극적인 운동과 마인드 트레이닝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자기 암시 트레이닝이 좋은데요. 긍정적인 문구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첫 번째로 이 에밀 쿠에가 했던 말인데요.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문제나 역경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꼭 가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꼭 가겠다. 나는 늘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겠다. 나는 늘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겠다. 초등학교에 온 것 같아요. 전화 받나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 나는 오늘도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겠다. 나는 오늘도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겠다. 아니, 잠깐 연기가 되네요. 원래 네. 마지막에 웃으려고 했는데 저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예,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암시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진로에 관한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큐레이터를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큐레이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연봉은 처음부터 5천만 원 이상이고 뭐 서울에서 일하면서 일하기에 힘도 들지 않고 내적성에 맞으면서 네. 공부도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면 큐레이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직업 없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 상담자가 지금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 가는 거 그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건강 상태까지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조금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 직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직업 경매, 직업 가치관 경매 게임이라는 건데요. 예. 네, 제가 지금부터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모두 100만 원씩의 돈을 드릴게요. 네. 진짜 돈이면 좋겠네요. 네, 네 진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100만 원씩의 돈을 드릴 테니까 네, 직업 가치관을 제가 내세울 때 그중에서 내가 가진 돈 안에서 그것을 경매로 사는 거죠. 네, 네 제가 그러면 모두 한 6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뭐 흥미적성,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것에 내가 돈을 쓸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 흥미적성, 급여, 근무지, 발전 가능성, 안정성, 사회적 인정과 지위.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흥미적성 사실 분. 네. 저요? 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한 30만 원? 네, 네. 더 사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우리 낙찰되었습니다. 네. 자, 흥미적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난 이 급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급여 아, 사실 분. 네, 얼마에 사실 겁니까? 이것도 한 이건 한 40만 원? 40만 원. 보셨는데 70만 원 사실. 네. 저요. 99만 원. 아, 99만 원.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급여. 네. 아, 급여 저도 예. 저 중요하게. 네. 아, 저는 40만 원까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아, 그럼 40만 원보다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네. 아 저는 40만 이상 못 볼 것 같아요. 방송 이러다가 이제 다 못 사는 그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과감한 결정도 필요해요. 사회적 안정과 인정과 지위. 네. 몇 얼마로 사시겠어요? 50만 원이요? 이렇게 많이요? 사회적 인정과 지위가 아주 중요하신 거네요. 그럼 60만 원. 60만 원. 더 안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럼 60만 원 낙찰되었습니다. 좋은 건가요? 자, 10만 남았어요. 네. 포기하면 안 되는데. 네,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저 아무것도 결국에 못 사셨네요. 예. 자, 예를 들면 근무지라든지 예. 혹은 발전 가능성, 네, 그리고 안정성. 저 안정성을 제가 50만 원에 살려고 했거든요. 아, 네. 안정성이 중요하시구나. 네. 혹시 안정성을 더 비싸게 사실 분 계신가요? 50만 원. 저 4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저는 30만 원밖에 안남았 그렇죠. 안 남았네요. 이미 네. 이렇게 30만 원밖에 안 남은 경우는 내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경매 게임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은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그쵸. 거. 네, 이 부분을 지금 이분께서는 좀 간과를 하고 모든 게 다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뭐 큐레이터든 뭐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가져가려하지 말자. 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의 고민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고민이 삶의 의욕을 잃었다. 20대가 해야 될 말은 아니죠. 예, 삶의 의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서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면 일하는 것도 우습게 보고 사람도 우습게 보고 살아가는 것도 아마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두려움으로 너무 위축되게 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일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두려움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두려움은 남겨두고 불필요한 모든 두려움들은
떨쳐버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정말 너무나도 모든 걸 좀 갖추려고 하셔서 더 두려움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도 생긴 것 같은데 사실 말이 두려움을 떨쳐내라가 쉬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렇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아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네.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까지 가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좀 당당한 자세가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있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사고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뭐 지약은 여기 있어야 된다. 학벌은 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연봉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제약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3차 면접까지 가고도 취소한 것도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예. 그 두려움에 대한 실체가 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된다? 예, 꼭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 해결책이 간단합니다, 사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행동하면서 삶의 해결책을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윤성혜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이 사연들이 굉장히 긴데 다 읽어봤었거든요. 사연들을 보니까 큐레이터로서는 인정은 받고 있지만 낮은 연봉 때문에 일을 하기가 싫고 높은 연봉을 추구하지만 또 지방은 싫고 굉장히 갈팡질팡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을 하는 걸까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그럴 질문을 지금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나에게 직업이란 무엇인가, 네, 나에게 직장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꼭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철산 교수님께 네. 직업이란 무엇입니까? 제 자아실현의 도구죠. 그리고 네. 미 놀이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야, 즐기시면서 일하시는군요.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 안에 제 존재 가치이고 모든 것이 저는 담겨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적이신 것 같아요. 네. 저런 그 모범답안이죠. 네. 네, 사회적 지위를 낙찰받은 네. 제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아,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정 교수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모범답안으로 나왔지만 그게 진정성 있는 답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상담자는 직업을 바라보는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오늘은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 교수님께서 평소에 많이 말씀하시는 진로 성숙도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에게 큐레이터라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뭐 내가 재미있어 했던 직업 혹은 뭐 그나마 현재까지 쌓아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취직이 쉬운 직업 아니면 박사과정까지 공부해도 연봉이 2,200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이 적은 직업 이렇게 이분에게 큐레이터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스스로, 이분이, 네, 스스로 예. 아마 대답을 현재로서는 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공무원을 해볼까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공무원 되기가 쉽나요? 시켜주나? 그러니까요.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평생 나를 따라다닐 이름이고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가장 많은 그런 이름인데 예. 그게 이도저도 안 됐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좀 슬픈 일일까요? 맞아요. 우리 오늘 이제 처음 같이 하신 네. 강주리 캐스터님 혹시 네. 배우자를 선택을 했는데요. 배우자가 이도저도 안 돼서 강주리를 택했다. 제가 이도저도 안 돼서 마지막에 저를 택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방송 중에 욕하면 안 되죠? 정말 이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정말 확 와닿습니다. 진짜 네. 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직업을 택하는 것이 배우자를 택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내가 직업을 대하는 태도만큼 직업도 나에게 다가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만큼 다가오는 것처럼. 그래서 직업, 일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지금 이분에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 또 근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얘기했잖아요. 좀 보수가 괜찮더라, 안정적이더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원하는 것 자체는 잘못인가요?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은 아니죠. 예, 예, 예. 사실 뭐 보수도 좋고 당연히 조건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고 이런데요. 이게 우리가 연애하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 키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죠. 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 어떤 걸 바라볼 때는요, 너무 기대치만 바라보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또 나는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능력에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현실과 이상이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네.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다.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의견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 주리 씨는 또래잖아요. 이분이랑.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분의 고민 내에서. 네. 저는 가장 되게 슬펐던 게 이분이 사연 보니까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건 큐레이터더라고요. 네. 예, 예. 저라면 사실 큐레이터를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직업도 제가 좋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네. 자기 다른 곳을 보고 간다면 아무래도 힘들면 더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큐레이터를 계속하겠다라고 네. 얘기해 네. 주셨고 정철상 교수님이 만약 이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큐레이터로 파고들겠습니다. 따라하기입니까?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네.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있는 곳에서 해결책을 먼저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로서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 공부한 자료들을 그 책으로도 쓰고 강연으로도 하고 방송도 하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안 불러주면 팟캐스트라도 하면서 예. 예, 저는 전문가로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예. 할 겁니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저는 운명 이상의 일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윤성혜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분이라면 저는 어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네. 이 직업 가치관 게임 네 이것을 해서 꼭 이 경매에서 낙찰한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립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몫인 거죠. 네, 그건 이분의 예. 몫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을 절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가 단순한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할 것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 그게 무엇인지 꼭 정한 후에 뭔가 그 다음을 나아가도록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의 의뢰인에게 고민 해결의 시간 예 주어드리겠습니다. 고민 해결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민하는 오늘의 청춘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나의 힘으로 강건하게 일어서겠다고 다짐하라! 와, 출정식 같아요. 예. 야, 멋있는데요. 다짐은 단단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 저희가 생방이지만 자막을 넣어서 좀 이해를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강건하게 일어서라. 네, 좋습니다. 이 우렁찬 기운을 받아서 고민 상담자분 꼭 고민을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철상 교수님 커리어 노트 블로그에 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고민 상담 Q&A의 비밀 댓글에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 윤성혜 대표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CEO@storylab.co.kr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네.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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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